이번에 어디 뽑았어? 아 요즘 나라 꼴이 말이야. 아무 생각 없이 택시 탔다가 기사님의 정치 얘기 폭격에 당한 적 한 번쯤 있지 않나요? 편하게 가고 싶어서 탄 건데 피로만 얻고 하차하는 그다지 유쾌한 경험은 아닌데요. 오죽하면 커뮤니티에 택시 탈 때 조용히 가는 방법을 제시한 글들이 돌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기사의 불필요한 대화, 과속, 난폭운전, 승차 거부가 택시 탈 때 불편한 점 탑3를 차지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택시 앱에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승객의 요구사항을 택시 타기 전에 미리 선택할 수 있게 한 거예요. 택시를 호출하면 앱 화면에 기사님 부탁드려요 라는 팝업 메뉴가 뜨고요. 조용히 가고 싶어요와 천천히 가더라도 과속, 급정거 없이 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사와의 대화가 무조건 싫다기보다는 상대방이 불편한 대화를 일방적으로 하려는 게 문제 같은데요. 택시 안에서나 밖에서나 매너 부탁드려요. 미래 대체 식량으로 꼽히는 미럼, 미럼으로 만든 쿠키까지 있는데요. 세상에 맛있는 게 이렇게나 많은데 곤충을 왜 먹어? 하는 분들 계시죠? 근데 곤충들을 종류별로 먹어보고 그걸 또 맛으로 순위를 매긴 네티즌이 있습니다. 1위는 먹을 부분도 많고 자꾸 생각이 나는 맛이라고 표현한 여치 배짱이래요. 배가 통통해서 볶아 먹으면 새우보다 더 맛있는 고소함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애벌레, 고치, 개미알 등은 4위를 차지했는데요. 조리하지 않고 생으로 먹어도 식감이 부드럽다고 평가했어요. 우리에게도 식용 곤충으로 많이 알려진 미럼은 5위를 차지했어요. 8위에 랭크된 산왕거미는 크기가 커서 조리하는 속은 잘 안 익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익혔을 때 겉은 바삭하고 속은 크림 맛이 난다고 표현했습니다. 물이 톡 터지고 비닐 씹는 맛이 난다는 흰 개미도 있고요. 거미들은 워낙 작아서 튀겨 먹으면 튀김가루 정도를 먹는 수준이래요. 실제로 세계 각국에는 거미나 꿀벌, 유충 등 다양한 곤충 요리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건데기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맛이 아무리 좋아도 곤충을 딱 마주하면 도전하기 만만치 않잖아요. 식용 곤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공적 마스크를 3장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우리 미리미리 챙겨 드자고요.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